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계속 행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제일 많은 첫 번째 편인데요. 선한 행동하면 복 받고요. 악한 행동하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온공 왈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여기서 이에서 한번 적선 이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수요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독이니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 지 개안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길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 옛날 이야기 하는구나. 좋은 이야기다. 하나씩 하나씩 낱자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의미 전달해 드리고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실까요? 사마온공왈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아니,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 지게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줄부터 볼게요. 자, 사마원공이 말했습니다.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이 금을 만든 거하고 책하고 세트입니다. 천천히 볼까요? 자, 금이에요. 돈. 금덩이 싸서 금 많이 모아서, 지금 말하면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어서 너의 자손에게 남기더라도 미필, 아니다, 아직 아니다, 반드시 자손이 능히, 능력껏, 힘껏, 잘 지키다, 다할진 지킬 수. 네가 그 남겨준 돈다 지킬 수? 미, 아직 미, 지킬 수 없음이요, 입니다. 돈 많이 모아서 자녀한테 10억, 20억, 100억 남겨주어도 반드시 자손이 그돈다 지키는 것은 아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나라 말에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줘야 됩니까? 돈입니까? 돈을 버는 방법과 정신력입니까? 후자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적서 이유자손입니다. 이제 네가 책을 많이 모아서 좋은 책들 다 모아서 자손한테 남겨주더라도 아니다. 반드시 자손이 그 책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책 좋아한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좋아하는 것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으로 자손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두 번째 볼까요? 불효 적 음덕어 명명지중이라고 했습니다. 멈멈한 갖지 못할 것이다. 불여라는 뜻입니다. 멈멈한 갖지 못할 것이다. 어떤 거예요? 이 뒤에 어자 뒤에 명명지중 어둘명 가운데 중이니까 어두운 가운데 아주 깜깜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음덕 제가 동그라미 쳤죠. 그늘은 덕덕입니다. 남모른 선행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돈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 안 내고, 정말 뭐 뭔가를 꼭 줘서가 아니라, 남모르게 정직하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음덕을 쌓아서, 멈멈한 갖지 못하다. 그렇게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음덕을 쌓아서, 자손의 삶의 계략, 자손에게 남겨주는 비법으로 2위 삼다, 삼는 것만 같지는 못하다. 그 말은 어두운 가운데 음덕을 해서 자손한테 남겨주는 것이 최고다. 이걸 이렇게 한자로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틀을 한번 보시면 금을 쌓아서 남겨줘도 못 지킬 거고, 그렇게 좋다는 책을 줘도 안 읽으면 그만이지만,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어두운 이 세상에 남모르게 행하는 좋은 덕행, 음덕을 해나가는 것들을 자손에게 그런 비법 계략으로 삼아서 음덕을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것이 최고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가 남겨줘야 된 이유는 돈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 음덕이라고 합니다. 남모르게 베푸는 그 선행으로 인해서 자식이 그 부모의 음덕을 행하는 걸 보고 느끼고 가슴 뜨겁게 되는 걸 남겨준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식이 삶을 아주 가슴 뛰고 벅차게 보람 있게 한 인생을 살 거라는 걸 사마원공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지만 이해만 하셨다면 이것을 적용해서 삶에 진짜 나의 마음에 두어야 옛 선현들의 글을 감상하는 비법입니다. 돈도 아니요, 책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평상시 음덕을 베푸는 선한 행동하는 태도를 자식한테 보여주어 자식이 그것이 선하게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부모를 보고 배우면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계책이에요. 그게 최고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형의 명심보감 배웠으니까 문법을 잠깐만 보시면 위아래를 할수 있는데 이쪽이 한번 어렵죠. 어두운 가운데에서 음덕을 쌓아 자손의 계축으로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것만은 못하다. 뭐가요? 위아래 이 돈을 주고 책을 남겨주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음덕을 쌓아 자손한테 남겨주는 것만은 못하다. 자식한테 주는 건 음덕사 생활의 모습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최고라는 얘기죠. 참 가슴 찡하고 느끼는 바가 많은 문장입니다. 두 번째 갈까요?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선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요. 불급, 미치지 못하다, 어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견불선, 내가 불선,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진 것처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선한 것을 보면, 나 착한 일다 했다, 끝났다, 끝! 이게 아니고, 자, 선한 것을 봤다면 더할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선함을 보았으니 해야 되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 불선함을 봤으면, 아우, 뜨거워 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만지는 것처럼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고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만질 때 누가 이렇게 지그시 듣습니까? 벗어나려고 하죠. 아, 뜨거우면서 빼지 않습니까? 불선함을 보면 같이 동업하고 동행하지 말고 협조하지 말고 이렇게 뜨거운 만지듯이 벗어나고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선은 해도 해도 끝이 없으며 불선함은 절대 같이 하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개선편에서는 계속 선한 거와 불선한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마음에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진짜니까 마음에 많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명심보감입니다. 내 마음을 어찌 이렇게 다 아는 구절로 있는지, 그래서 이 보배롭게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에 항상 두고 그럴 때마다 비춰보고 새겨보는 게이 명심보감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유명하게 사람들한테 읽히고 여운을 남기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장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개선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마원공왈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요. 적성이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불효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지 계야니라. 사마운공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금 모아서 자손한테 남겨주더라도 반드시 자손이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요.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반드시 자손이 다 읽는 것은 아니니, 자, 어두운 가운데 남들 모르는 덕을 행하는 걸 쌓아서 자식을 잘 기르는 계책으로 삼는 것만 같진 못할 것이다. 자활 견성여 불급하고, 자, 선을 보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이 대하며, 불선함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오늘 배우신 문장 써드리고 해석해 줄 테니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명심보감 저랑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1억 연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저랑 같이 이런 문장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